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we'll get dark. 안녕하세요. 가고파 여행입니다. 상계역 1-2번 출구에서 내려서 부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 부람산 공원 바위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있는 바위가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부람산이라 합니다. 부람산에 있는 정암사를 잠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정암사 서부당 해봉당 구도가 있어요. 정암사의 대웅전입니다. 정암사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에요. 도봉산이 멋지게 보입니다. 벼록나무도 좋고. 본격적으로 부람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칼딱고개에 왔습니다. 풍화작용으로 생긴 해골 바위입니다. 바위의 생김새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거북등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거북바위. 경사 조심. 이제 이 계단만 오르면 정상에 도착해요. 풍경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부람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에서 본 전망이 너무 멋지네요. 정상석 뒷면입니다. 실제로는 태극기 있는 저 곳이 진짜 정상이라고 하네요. 저 멀리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이 보이네요.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 부람사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부람사는 봉선사의 말사로 조선 세조 때는 왕실의 발전을 기원하는 4대 사찰 중 하나였어요. 대웅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타종도 할 수 있었어요. 불암산 불암사에 왔습니다. 불암사입니다. 천보산 불암사. 하산하면 주변에 식당들이 있어요. 불암산 등산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